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한 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. 그 소송에서 1심에선 졌는데 오늘 2심은 이겼습니다. 사회의 소수자란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. 첫 소식 하정현 기자입니다.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.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.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. 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차고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.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의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 결합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. 그러나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들은 동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남녀 간 사실혼과 같은 생활 공동체 관계이기에 피부양자 자격 부인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성 커플들은 이제는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언어를 그리고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성소수자 단체 등은 동성 커플이 합법 영역에서 보호받을 길을 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SBS 하정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